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간장의 영상진단, 영상의 성립과 병리병태 제2판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마쓰이 오사무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선생님이 저술한 책입니다. 책 내용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이 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기초편이 되겠습니다. 기초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장의 영상진단 제61강입니다. 여섯 번째 파트로 간기능 영상과 병리, 분자 병리학적 배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서문, 인트로덕션입니다. 간장은 다양한 생리 기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간기능은 대사 기능, 당질이나 단백질, 비타민, 호르몬 등의 대사, 그 다음에는 배설 기능, 담즙의 생산과 배설, 비루루빈, 그리고 스티로이드, 호르몬, 다양한 약품을 포함하고, 이런 걸 배설하고, 또 해독 기능, 동물과 약물의 해독, 그 다음 암모니아 처리, 그 다음에 이질 물질의 탐식과 항체 생성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혈과 응고에 관한 기능, 순환 조절로 대별합니다. 예. 이들 생리 기능을 영상화하면 기능의 질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것이 결여한 병변의 검출이 가능합니다. 역으로 다양한 병변 내에 이들의 기능이 존재하면 특이성이 높은 진단이 가능합니다. 영상에 의한 기능 진단은 주로 해계학적 기법에 의한 쿠퍼셰프의 이물 탐식을 평가하는 라디오 뉴클로이드, 콜로이드 이미징, 그 다음에 간장의 배설 기능을 영상하는 RN 또는 간담도 이미징, 그 다음 간세포막에 존재한 아시알로 단단백 리셉터에 의한 친화성을 이런 라디오 뉴클로이드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해계학 검사에서는 정밀한 영상 진단은 좀 곤란합니다. 쿠퍼 셰프의 기능 평가에서 스피어 조형 MRI와 소나 조이드에 의한 조형 울트라사운드가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간 셰프의 테크에 대해서 담도로 배설되어 간담도 기능의 영상화에는 가드늄, EOB, DTPA가 유용하고 간 영상 진단에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간 기능을 영상하는 것은 기능 이미지로 불립니다. 최근에 이 개념이 변화되어 악성 종양을 비롯하여 각 병변에는 각각의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포의 당대사를 반영하는 세포의 당대사 18F 프로로 데오시 그루코스, 18F 프로로 데오시 그루코스, 18F FDG에 의한 팩트는 분자 레벨의 기능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미에서는 많은 조직 분자 레벨의 사슬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영상 소견을 펑셔널 이미지, 기능 이미지라는 개념에서 포괄됩니다. 또 이것이 자주 각종 병변, 특히 악성 종양의 성상과 예후 또는 치료 효과와 상관하므로 이미징 바이오 마커로 호칭되고 개별화 의료의 지표로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레티큘로 엔도 시스템의 기능과 영상입니다. 쿠퍼 셰프의 탐식된 MRI 조형제
초음파 조현제, 소나 조에 대해서 해서 영상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망내계가 결여되는 병변 악성 종양은 강하게 조형되는 간실질의 조형 불량력으로 보이고 그 존재 진단법으로 이용됩니다. 스피어나 소나조에 대할 때이이 악성 종양은 이 쿠퍼셀이 있기 때문에 업테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간실질은 조형되지만 악성 종양 구이는 조형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종괴성 병변에 집적이 보이면 그 종괴에 쿠퍼셰프의 존재가 시사되고 간셰프의 주로 가행성 병변이나 FNH 병태가 고려됩니다. 종괴가 있는데 그 종괴에 쿠퍼셀이 있다면 그 종괴는 악성종양보다 이 가행성 하이퍼플라스티리젤이나 FNH를 시사한다는 뜻이 됩니다. 간암의 다단계 발암을 동반하는 다양한 결절성 병변의 악성도 상승에 동반하여 이들 결절은 스피어나 소나조이드의 섭취가 감소됩니다. 이 배경으로 결절의 악성도에 따라서 쿠퍼셰프는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결절, 조기 간암, 일부 다혈성 고부당형 간암에는 쿠퍼셰프가 존재해서 스피어나 소나조이드가 대해서 영상 소견이 중복되므로 진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 내지 저분화형 간암에서는 업테이크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것은 보조적인 진단으로 유용하다고 그렇게 일상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과 제6장 간 기능의 영상과 병리 분자 병리학적 배경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